자, 이곳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서 CCTV예요. 자, 여기서요. 아니, 같이 들어갔대요. 같이, 조금 같이 들어가, 오토바이가 조금 먼저 들어갔거나, 이렇게 돌고 있는데 깜빡이도 없이 그냥 벽 치고 나옵니다. 이거 몇대 몇입니까? 물론 여기서, 아유,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바짝 붙었어요? 이렇게? 아, 좀 이쪽으로 돌지, 좀 크게 돌지, 왜 이렇게 바짝 붙었어요? 네, 그거 시비거리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고 자체는 어떻습니까? 상대 측에서 80대 20을 얘기합니다. 트럭 쪽에서요. 오토바이는 100대 0을 주장하고요. 과연 몇대 몇일까요?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1차로 들어갔던 차가 깜빡이다 그냥 숏컷으로 나왔어요. 오토바이는 돌 거예요. 계속 회전할 거예요.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오토바이가 조금 앞서는 것 같아요. 투표 시작. 네.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그렇죠. 1차로 차는 멀리 돌 때는 1차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빠져나갈 것 같으면은 2차로로 변경해서 처음부터 2차로 돌든가 아니면은 1차로 들어왔으면 2차로 차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회전교차로는 회전하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트럭이요. 이 트럭이 2차로 해서 처음부터 들어가든가 1차로 들어왔으면 아, 여기 오토바이 여기 있잖아요. 오토바이 보내준다며 들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숏컷. 제일 짧은 거리 가는 거. 회전교차로에서 숏컷으로 가다가 사고 참 많이 납니다. 저런 경우는 만약에 상대 차가 앞에 들어와 있으면은 저 차가 앞에 있네. 회전교차로에서는 앞에 있는 차 깜빡이 켰으면 뒤에 있는 차도 양보 좀 해주지 그랬어요. 그럴 땐 80대 20볼수 있어요. 보험사 파란 책에는 60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앞에서 나가는데 양보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저는 60대 40은 아니고 앞에서 깜빡이 켜고 나가는데 뒤 차가 양보해주지 못했다고 그러면 한 80대 20볼수 있어요. 하지만 오토바이가 먼저 가고 나란히 가는데 못 보고 퍽 아이고 그럴 때는 100대 빵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판사분들 중에 일부 회전교차로는 나가는 차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돌면서 계속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요? 내가 앞서 있는데 내가 앞에서 계속 힐끔힐끔 이러면서 가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먼저 돌고 있는데 뒤에서 뻑 쳤을 때 그럴 때 80대 20?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